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또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터틀 캠퍼스 출신이 아니시네요.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컨트 이종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젠포트 자동매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스템 트레이더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곳입니까? 사실 제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그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뭐 결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좋지는 않았지만 5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그게 순식간에 1억이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두 배. 근데 2018년 하락장에서 MDD를 무려 95%를 겪고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잃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돈과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식 서적이나 부동산 서적, 뭐 종류 가릴 거 없이 재테크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한 계기고요. 코인은 그럼 아직도 하시나요? 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중은 한 전체 재산의 30% 정도 들어가 있는 거. 그래도 크게 하시는군요. 재산이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소액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처럼 이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코인을 안 하고 있는데 코인이 오르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체 재산의 제 생각에는 5% 미만으로는 자산 배분 느낌으로 좀 투자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 초반에 이제 비참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 후의 성과에 대해서 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 후에는 몇 퍼센트 버셨다든지 MDD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이것도 일단 재밌는데 제가 MDD를 95%를 겪고 원금 5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는데요. 호의 말하는 존버를 해서 2019년 중순에 본절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20배를 버셨다는 거예요? 1억이 이제 최고점이니까 본절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까지 회복을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보셨네요. 사실 그 이후로 좀 무서워서 코인은 잠깐 접고 우연히 재테크 서적을 탐독하던 중에 황국님의 할 수 있다 컨트 투자책을 발견을 했죠. 그게 인생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황국님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다가 젠포트를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황국님 유튜브에도 젠포트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젠포트를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제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현직 의사인데 의사들은 이제 보통은 에비던스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함에 있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해서 에비던스가 없으면은 사실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퀀트 투자를 할 때 백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하나의 에비던스가 돼서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제 의사인 제 성향에 굉장히 맞았거든요. 그 황국님을 계기로 젠포트에 입문을 하고 젠포트에 입문을 한 다음에 시스트레이더 7구님을 만났죠. 그래서 시스트레이더 7구님의 강의가 또 젠포트에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개과천선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저를 표현할 때 저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퀀트 투자를 한 게 합쳐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연평균 수익률로 4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2년에서 연평균 수익률을 말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장도 있었고 뭐 횡보장도 있었고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상승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이 성적을 꾸준히 총 자산이 한 몇십억대 될 때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퀀트 투자를 공부하면서 얻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는 어마어마한 강세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1년장이 좀 더 챌린징했잖아요. 그럼 21년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그것도 또 재밌는 얘기인데 사업 소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강의 젠포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입금이 자주 있어서 수익률 계산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병에 또 걸려서 뭐 펍도 열어보고 지금 카페도 열어보고 이제 뭐 주식회사도 조그만 거 두 개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출금이 잦아가지고 사실은 수익률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퀀트 투자만 한 걸로 따졌을 때는 30% 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계좌 합쳐서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전략은 2021년에도
어떤 전략은 제가 이거는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개를 한 전략이기도 한데 한 11개월 투자했죠. 11개월 투자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보통 뭐 40% 정도 났다고 기대를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80% 정도 났고요. 한 계좌에서요. 근데 네. 합치면은 그게 이제 40% 정도로 떨어질 것 같고 잘 되는 계좌도 있겠지만 어떤 계좌는 안 되는 계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 30% 후반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비슷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쫙 보시다가 95% MD 당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소위 개거청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후에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을 자동으로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니까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자동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많이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황공님께서도 많이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편향들 네, 네, 네. 그거를 사실 자동 매매를 하면 거의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좋은 자동 매매 백테스팅 툴을 써야 되긴 하지만 젠포트 같은 거 그런 걸 쓰면은 이제 생존 편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편향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이 갖는 대표적인 게 과잉 확신 편향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전 제가 원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침팬지다 원숭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그 기간 동안에도 돈이 좀 모이면은 손매매를 좀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손매매는 이제 제가 수동으로 직접 매수 매도를 하는 건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감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손매매 단타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스윙은 제 투자 성향상 안 맞아가지고 단타를 많이 했었는데 수익을 난 날은 수익을 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거래나 두 번째 거래에 손절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본전 심리가 꼭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 배팅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앞에 잃었으니까 내가 배팅을 좀 더 크게 하고 아니면 좀 성급하게 들어간다든지 성급하게 매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동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향 같은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러면은 그 감정을 빼는 거네요. 투자할 때. 그렇죠. 제가 정한 투자의 3원칙은요. 이거 약간 누군가를 오마주한 거긴 한데 첫 번째는 원칙을 세워라. 두 번째는 그 원칙을 지켜라.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칙을 또 지켜라. 제가 생각할 때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훈련받은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감정에 쉽게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보기도 해서 제가 읽어본 책 같은 거를 보면은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또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는 퀀트 투자자니까 퀀트적으로 백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로직을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고 또 그 원칙을 지킨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원칙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자동화 컨트롤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주로 뭐 펀더멘털인가요? 기술적인가요? 돈 버는데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서 자동 매매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틀을 정해놓고 룰 베이스로 기계적으로 손매매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종가 베팅 같은 건데 잠깐 공개를 하자면은 조건식을 세팅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조건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해요. 왜냐면 제가 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드가 크면은 시장가로 하면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시드가 크지 않으니까 뭐 한 10종목 정도를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하고 급등주, 수급주, 단타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줬는데 급등을 한 종목을 역시나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이거는 자동 매수 감시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을 감시하다가 그 가격이 되면 저절로 주문을 넣거든요. 뭐 보통 HTS에서는 대부분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를 넣어놓고
매수가 되면은 그건 역시 자동 매도, 그러니까 계좌 잔고에 편입이 되면은 자동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세팅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잔고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익절선 손절선 정해서 자동으로 익절 손절을 하게 만들고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타임 컷.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오후 1시에 내가 모든 종목을 청산하겠다. 네. 그러면은 오후 1시에 들어가서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다 때리는 거예요. 역시나 시드가 크면은 시장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시드가 작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머니플로우라는 회사를 잠깐 만들었는데, 저희 백테스트 팀이 있고 그 백테스트 된 전략을 수행하는 봇을 만드는 팀이 있어요. 사실 뭐 큰 조직은 아니지만 작게 팀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백테스트를 하고 트레이딩 봇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매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네. 최근 한 두 달 정도 성과가 한 20%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운이 좋았죠. 운이 좋은 건데 원금은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작게 시작해야지 사실은 테스트할 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가 크면은 잘 만든 전략도 잘 안 굴러갈 수도 있어요. SLPG도 있고 미체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럼 요약을 하자면은 주로 이제 좀 단기 거래,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내에 이제 파는 거래가 많은 것 같고, 이제 거기서는 종가 베팅도 있고 뭐 수급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급등주 보시는 것도 있고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하고 백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이게 된다고 검증된 것만 하신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테스트 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백테스트 된 것만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했던 거, 그러니까 한 두 달 전까지 했던 거는 소형주 퀀트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퀀트는 한번 유튜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젠포트에서 백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100% 똑같이는 안 돼요. 하지만 90% 똑같이는 백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90% 똑같이 백테스트를 한 것을 제가 조금 개량을 해서 수행을 한 건데요. 그것도 이제 제가 기회 되면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뭘 개량하셨어요? 일단 황국님 전략에 좋은 점은 굉장히 로직이 탄탄하죠. 예를 들어서 뭐 논문 같은 걸 읽으시고 전략을 만드시거나 퀀트킹으로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만드시니까 그래서 로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 걸리는 거는 MDD예요. 소형주는 MDD가 어쨌든 월 단위 리밸런싱을 하거나 뭐 분기 단위를 하거나 뭘 해도 30% 이상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기본적인 마켓 타이밍 로직만 가미를 하면은 MDD를 2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그 코스닥 그 350 그거 말씀하신 그것도 거. 있고요. 그걸로 하면은 MDD는 15% 이상 이하로 줄일 수가 있고 제가 그걸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거래가 너무 잦아요. 맞아요.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좀 짜증나죠. 그래서 제가 개량한 거는 평균 보유일이 12일이고 길게 보유할 때는 한 달 넘게 보유할 때도 있고 짧게 보유할 때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하고 뭐 여러 군데 에서 공개를 하긴 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20일 350이 아니라 20일이요? 예, 20일이요. 왜냐하면은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합니다. 보유를 해요. 계속 보유를 합니다. 근데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 전 종목 매도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를 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젠포트에서 매도 예정 매수 예정을 다 그 추천 종목을 짜주기도 하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MTS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지수만 체크하면은 21평선 깼어? 그럼 팔자 뭐 21평선 위로 올라갔네? 그럼 사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탕국님 유튜브에 있는 퀀트 전략 어떤 거를 하셔도 이 마켓 타이밍 로직을 추가를 한다면은 MDD 2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그날에 가장 유효한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은 그 두 달 전에 뽑아놓은 그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 11월, 4월 전략을 산다고 치고 11월에 제가 종목을 샀어요. 근데 12월에 이 마켓 타이밍 걸려가지고 팔았습니다. 1월에 다시 들어갈 때는 당연히 1월에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을 뽑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젠포트로도 할 수 있고 키움증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키움증권 조건식에도 재무제표 지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조건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젠포트가 생소하신 분들은 키움증권 그 조건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황국님 유튜브에 나온 백테스트 전략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전략을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즉 백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젠포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소형주 퀀트 전략에서 그러니까 중형주 대형주는 잘 안 먹혀요. 아 그래요? 소형주 퀀트 전략에서
코스닥 지수 20일 이평선을 이용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하면은 MDD 20% 미만, 물론 슬리피지 고려하면 한 30%까지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미체결 있을 수 있고 슬리피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소형주를 할 거면 MDD 20%대는 견뎌라. 그러니까 30%까지는 견뎌라. 그렇지만 30% 이상이 되는 전략은 조금 심적으로 아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 전략을 할 때 뭐 자산 배분이랑 뭐 동전 자산 배분을 같이 섞어서 하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 방법도 상당히 유력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막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모든 전략이 사실 상승장에만 잘 먹히고 하락장에는 모래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천하시는 거는 그 코스닥 20일 이동 평균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그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에서만 이거는 다른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상승장에서만 거래하는 게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백테스트를 해보면 아실 수 있는데 상승장의 날짜가 일수가 많지 않아요. 한마디로 상승장일 때는 나머지 횡보장이나 하락장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상승장일 때만 거래를 하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상승장과 횡보장까지는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횡보장까지는 수익이 나요. 근데 횡보장 말고 정말 이건 선 넘었네? 이런 하락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 무슨 기준으로 보세요? 20일 이평선. 선을 넘었네. 소형주 컨트에서는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으면은 그냥 거래를 안 하고 20일 이평선을 넘어서 있으면은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거래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그 20일 이평선을 넘어 있는 구간이 뭐 한 3분의 2는 되나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대충은 3분의 2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딴 사람들이 안 보는 지표 중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하나만 재무제표에서 하나만 더 본다면 시가총액 그거 말고는 안 봅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의 모멘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자치견산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가격의 변화량, 뭐 변화율, 아니면은 뭐 이동평균, 아니면 최고값, 최저값, 아니면 종가, 고가, 뭐 저가, 뭐 시가 이런 것들만 보지 기타 다른 지표들은 안 봐요. 이렇게 되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백테스트 해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술 지표가 쓸모가 없습니다.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조만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토캐스틱, 뭐 마오의 지표라고 막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게 스토캐스틱으로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D가 슬로우 D를 뭐 골든 크로스 할 때 사고 그 반대일 때는 매도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표 날짜를 아무리 바꿔서 해봐도 이거는 절대 우상향에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뭐 신화가 많이 형성된 게 골든 크로스 아니면은 정배열 뭐 심지어 뭐 정배열 투자법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먹힙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글 썼다가 지운 게 있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이건 진짜 예술처럼 2015년 전까지 우상향해요. 골든크로스. 신기하죠? 2015년 정배열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전까지 우상향을 하는데 그 이후로 꺾입니다.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2015년에 있었던 대 이벤트는 상한가 변동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변했다.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테스트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백테스트상 2015년 전까지는 우상향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하향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뭐 MDD 50% 6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꺾여서 망가진 거죠 전략이. 스토캐스틱 팬들한테 막 이제 악플 달리겠네요. 지금 이제 돈을 못 벌어서 짜증 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팩폭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비판을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백테스트 결과가 없으면은 저에게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백테스트 결과가 없으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런 데미지가 없이 넘어갈 겁니다. 가격 지표 설명해 주셨고 뭐 거래량은 뭐 보세요? 그것도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절대값. 절대값.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 그 다음에 비율값도 순위값이랑 똑같죠. 상위 몇 프로인지. 그럼 늘어나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다기보다는 전략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눌림목 전략에서는 거래대금이 터졌다가
살짝 줄어들면서 눌리는 게 좋습니다. 백테스트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무조건 터지는 게 좋다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좋은 전략이 있고 거래대금이 살짝 죽는 게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주 전략 한다? 거래대금이 알파죠. 거래대금을 빼면은 급등주 전략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급등주 단타 전략에서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눌림목 전략에서는 거래대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눌리는 건 유의미한데 예를 들어서 눌림목이란 거 하면은 양봉 떴다가 음봉 떴다가 그 다음에 양봉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데 음봉을 떴을 때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내려가는 거죠. 차익 실현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뭐 큰 손들이 털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마다 거래대금은 다르게 봐야지 되는 게 백테스트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펀더멘탈은 시가총액만 보신다고요? 저는 펀더멘탈은 시가총액만 보는데요. 다른 것들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중요도를 낮춘 겁니다. 예를 들어서 P형제들이 있잖아요. PER, PSR, PCR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PBR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누구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뭐 저도 그래요. 네네. 예. PER, PCR, PSR 뭐 아무거나 써도 우상향은 다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주라면 PER을 우선적으로 보든 PSR을 우선적으로 보든 PBR을 우선적으로 보든 다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중요도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뭐 PER이 전혀 안 중요하다 이거는 아니고 사실 뭐 단타 고려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죠 사실. 근데 오히려 넣는 게 수익률이 떨어져요. 월 분기 리밸런싱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당연히 그 P 형제들이 매우 도움이 많이 네 도움이 될 수 있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건 시가총액이다. 나머지는 그냥 보조. 나중에 좋다는 거죠. 네,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물론 좀 무서운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시가총액 50억 미만들 그런 거는 이게 필터로 거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패를 안 당하려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좀 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만 넣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머지는 보조고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다. 그게 제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 관리나 자금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그 상승장 엔드 횡보장 거래로 다 커버를 하세요? 하면 다른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아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위험 관리, 자금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은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무조건 고수익에만 때려 넣으면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고 내가 일정 부분 이상 손실을 보면은 위험하다 싶은 생계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위험 관리가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지면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MDD 30%짜리 전략도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몰빵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 권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전 일반인들은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로 부자가 되는 데는 물론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10% 미만의 저수익률로는 오래 걸립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도 있고 부업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반에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저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한마디로 투자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향의 에너지를 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퀀트 투자를 추천한 바고 어쨌든 시드가 어느 정도 쌓여서 내가 연평균 수익률 8% 9%를 먹어도 내가 이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좀 각이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에 그냥 아예 노출시키는 편이고요 저를. 왜냐하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1순위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퀀트를 하라. 왜냐하면은 퀀트를 하면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내가 잃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정량적인 통계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테스트를 하면 MD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 손익률도 나오고요.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이고 네. 100만 원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러면 MDD 10% 전략을 만들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짜려면 어떤 수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퀀트가 아니면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퀀트 투자를 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라.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내가 MDD를 계산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입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DD,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은 네.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죠. 네. 전략을 멈춰야 되나?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전략 다섯 개 정도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알아서 하죠. 왜냐하면은 얘가 내가 손을 대면은 분명히 원숭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내가 손을 대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서 하면은 어떤 전략이 떨어질 때 어떤 전략이 올라서 커버를 해줍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전략도 분산을 해놓으면 좋은데, 내가 손매매를 하면은 전략 다섯 개를 굴리기가 굉장히 귀찮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자동 매매를 하면은 내가 잘 켜지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네. 자동 매매를 하면은 전략 다섯 개 혹은 제가 많이 본 사람은 20개 돌리는 사람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돌리는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하면 굉장히 바쁘고 본업에 신경을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동 매매를 하라. 젠포트로 할 수 있습니다. 젠포트로 할 수 있고 뭐 키움으로도 할 수 있는데 키움은 제약 상황이 젠포트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겠지만 네. 저는 젠포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 스탑을 하라. 시스템 스탑. 왜냐하면은 전략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전략이 평생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항상 관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이 우상향을 막 했어요. 네. 근데 이 전략의 백테스트가 15년 동안에 MDD가 20%였는데 지금 한 25%를 기록 중이에요. 근데 이 전략을 언제까지 믿어야 될지 네.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세요, 그죠? 처음부터 네. 계획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을 처음부터 정해서 MDD가 백테스트상 20%였으면은 네. 그거의 N배를 달성하면 나는 이 전략을 파기하거나 교체한다. 컴백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상관없이 나가버리겠다 이거죠. 네,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DD가 20%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MDD의 1배에서 1.5배 정도 갱신하면은 폐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략을 쓰든지 딴 전략을 쓰든지 다른 전략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네네. 다른 전략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체적화를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전략을 만들 때 네. 내가 인위적으로 MDD를 줄여놓는 거예요. 네. 진짜 대표적인 예가 수치를 하나씩 마이크로하게 바꾸면서 PBR로 따지면 0.9, 0.8 그렇게 줄이는 MDD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러프하게 잡아서 MDD의 1.5배 정도를 갱신하면 스탑. 그래서 MDD를 5%로 만들어 놓은 전략이 있어요. 네. 가능하죠. 네. 하지만 과체적화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MDD의 1.5배, 그러니까 5%면 1.5배나 2배 정도로 커트라인을 잡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한마디로 MDD가 작을수록 넉넉하게 네. MDD가 클수록 타이트하게 네. 원칙을 정해서 네. 내가 MDD 몇 프로 갱신하면 스탑하겠다. 이 원칙을 정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는 맨 처음 말씀해주셨어요. 코인에 가서 작살났다는 말씀하셨는데 성공 사례라고 하실 수 있는 거 혹시 뭐 있나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식회사 머니플로우라는 걸 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백테스트기를 만들어서 처음 출격한 전략이 있어요. 네. 그 전략은 소위 말하는 수급 급등주 매매 전략인데 고수익률을 노리고 만든 전략이 아니에요. 네.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든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저녁 6시부터 12시 전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놓고 네. 매수가 되면은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해서 자동으로 익절 손절되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 오후 1시가 되면은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점심 다 먹고 편하게 MTS 켜가지고 네. 있는 종목 그냥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략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네. 수익률이 50%를 찍었습니다. 이야. 근데 네, 물론 지금 네. 조정 중이에요. 왜냐면은 영원히 우상향하는 전략은 없어요. 지금 조정 중이라서 지금은 33%로 줄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연평균 수익률 50% 전략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뻥튀기 된 이유는 레버리지를 풀로 사용해서 네. 미수를 최대한 땡겨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전략에 MDD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MDD가 5%짜리예요. 미수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MDD가 5%짜리라서 미수를 안 쓸 이유가 없고 물론 5%면은 과체적화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고려해서라도 미수를 써도 나는 30%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MDD 10%에다가 레버리지 3배 쓰면은 2.5배 정도 쓰면은 뭐 25% 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 미수를 써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더니
한 달 반 만에 수익률 50%를 찍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조정 중이긴 한데 네. 지금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코스닥이 상승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코스피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상승한 기간이 아니었지만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는 왜냐면 단타 전략은 사실 장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이 전략은 5일 이평선만 기준으로 해요. 5일 이평선 네. 위로 가 있을 때만 거래를 하고 5일 이평선 깨면 거래를 안 하는 전략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성공한 사례는 제 네.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이게 네. 신기록이었어요. 한 달 반 만에 50% 네. 네, 수익금은 1,5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제 새로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는 자들한테 예,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예를 들면 이 책을 좀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제포트에서 뭘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네. 사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증거가 없으면은 권유를 안 하는 네.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밟았던 루트를 여러분들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도가 좀 느려도 방향만 맞으면 언젠간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분이 황국님. 그래서 황국님 책은 당연히 다 보셔야 돼요. 당연히 다 보셔야 되고 유튜브는 솔직히 말하면 양이 좀 있어요. 양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거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은 굉장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스트레이더 7군님의 어떻게 보면 제자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성장을 했으니까 시스트레이더 7군님의 블로그가 있어요. 무료로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이 많아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유튜브이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유튜브가 투자왕 김단태님의 유튜브. 그 유튜브에서는 팩트만 전달하시거든요. 본인의 이제 사견들도 전달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고 와서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저런 의견도 있더라.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사고와 편향되지 않는 사고라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팩트로 일단은 혼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좀 혼나시면은 네. 물론 단태님이 무서운 사람은 아니지만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루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초보자가 따라하기 쉬운 전략. 왜냐면 뭐 수급 단타 뭐 이런 거 하기에 솔직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고 제 생각에 정말 따라하기 쉬운 거는 황국님도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하셨지만 소형주 퀀트 전략이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데요. 소형주 퀀트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울트라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더 쉬운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잠깐 나온 말씀이 있긴 한데 조건식을 만들고 시가총액 작은 것부터 20개를 살 건데 그 조건식이 뭐냐? 키움에서 조건식으로 들어가면은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그냥 0 이상 넣으면 돼요. 뭐 최근 분기든 최근 결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상패만 안 당하면 된다는 심정 영업이익 0 이상 넣고요. 뭐 다른 조건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구구절절히 뭐 이것저것 넣지 않고 시가총액 50억 이상만. 왜냐면 상패 위험 때문에.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것만 넣고 물론 관리 종목은 제외하셔야 돼요. 관리 종목은 사면 안 되죠. 관리 종목은 제외하시고 뭐 거래 정지 종목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외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제외하시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야, 이러다가 실수로 대주주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대주주 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왜냐면은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 중에 영업이 플러스고 나오는 것 중에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네네. 조건식 나오는 컬럼 설정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을 추가를 하시면은 컬럼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오름차순으로 즉 시가총액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20종목을 사는 겁니다. 매달 반복하는 거예요. 매달 월초에. 월초에. 아니면 월말도 괜찮아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왜냐면 백테스트 없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적 수익률이 15년 동안에 무려 10,000%가 나옵니다. 그냥 시가총액 작은 것만 사도 10,000%가 나와요. 상패 종목이 15년 동안 7종목 나왔습니다. 네, 그거 다 0% 처리됐어요.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35% 정도? 그 다음에 MDD는 좀 높아요. MDD는 45% 정도 나왔습니다. 아, 남자다운 전략이네요. 남자다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가 MDD를 컨트롤하는 거는 자금 관리로 그렇죠, 현금 그렇죠. 비중을 확보하면 MDD는 절반 정도, 현금을 절반 정도 확보. 그렇죠. 뭐 내 전자산 여기다 베팅할 필요 없으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게 소형주이기 때문에 종목당 제 생각에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근데 내가 시드가 늘어나면 어떡하느냐? 그럼 종목을 추가로 사면 됩니다. 30종목 하면 돼요. 30종목이나 50종목 하면 됩니다. 물론 CAGR은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수익은 날 겁니다는 아니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시드가 좀 적고 난 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마켓 타이밍을 추가하는 건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네. 어차피 소형주를 사잖아요. 네. 코스닥 소형 지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소형 지수는 MTS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봐서 코스닥 소형 지수 20일 이평선 위로 있으면 사고 아래로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좋은 마켓 타이밍 지표네요. 마켓 타이밍으로는 더 좋죠. 네. 왜냐면은 소형주를 사니까 소형 지수를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맞는 지표고 백테스트도 더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MDD가 무려 15%로 줍니다. 15% 이하로 15%로 줄어요. 35에 15. 네. 와, CAGR은 5% 오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CAGR은 40%. 네네. 그래서 15년 동안에 누적 수익률 13,000%가 났는데 물론 이대로 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종목당 제 생각에 한계 금액이 최대 500만 원 정도? 왜냐면 이게 자주 사고 팔기 때문에 위체결 문제나 여러 가지 체결이 안 돼서 이틀에 걸쳐서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CAGR은 40%보다 미만인 한 30% 정도? 이거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방금 마켓 타이밍을 가미해서 15년 동안 백테스트하면은 상폐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너무 아름답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짧은 시간에 배운 게 엄청 많고 빨리 집에 가서 백테스트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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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아,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